새 보름달이 환하게 폈고요. 여기 조망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야, 엄청 멋있네요.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멋있다. 잘 안 나오겠죠? 진짜 멋있네. 동막골 굴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와, 아직 해 뜨기 전인데요. 조망 죽이네요, 진짜. 와, 오늘 해는 안 뜰 것 같습니다. 저 뒤에 해 뜨는데 구름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가 일출 떠오른 곳이고요. 여기 도봉산. 아, 멋있다. 저쪽도 멋있네요. 예, 제가 저쪽 너무 수락산하고 불암산 쪽 보이고요. 예, 진짜 끝내줍니다. 정말 그게 빨렸는데 멋있네요. 예, 저기 자원봉하고 저 뒤에 신선대. 네, 저쪽 전망대 보이고요. 여기 정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네, 조망입니다. 저쪽에 보름산 쪽 보이고요. 엄청 웅장합니다. 이렇게 성을 쌓았대요. 이거 보세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3호가에 있는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분들은 여기서 11시에 출발하셔가지고. 네. 보통 백샘문에서 11시에 출발을 많이 해요. 10시 반, 11시. 그러니까 10월달에 네. 여기로 오면 그 사람들이 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기대됩니다. 저도 또 엄청 힘들다고 이제 찡찡거리겠지. 이게 힘은 들죠. 힘 안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 현재 시각 10시 33분이고요. 여기는 백샘문입니다. 불암산 백샘문 쪽. 오늘 또 수일님이랑 함께 합니다. 수일님이 가이드 해주실 거고요. 예, 오늘 함께 가겠습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예, 출발합니다. 불수사 도북. 제가 이쪽 펜스 따라서 쭉 왔고요. 아, 요 표지판을 만납니다. 5km까지 서울 둘레길인데, 불암산은 한 3km 정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정암사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여기 현재 위치가 깔딱고개.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정표 있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예, 400m 남았네요. 400m, 440m 가면 정상입니다. 이전에 불암산성을 통과했는데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서 그냥 안 찍었습니다. 예, 이게 호파는 킹콩바위고요. 예, 이게 그렇고 이쪽은 제가 이제 고대 물고기바위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고대 물고기 바위인지 아닌지. 지금 12시 3분이고요. 불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508m 저 위에. 아, 국기는 잘 안 보이네요. 네, 저기 국기봉이 힘차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름달이 환하게 폈고요. 여기 조망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멋있네요. 예, 저기가 도봉산 북한산.
예, 여기는 석장봉이고요. 요 아래로 내려가면 자궁바위가 있습니다. 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덕릉고개 이쪽으로 갑니다. 지금 딱 10km 정도 지나고 있고요. 덕릉고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차도 없고요. 이제 불암산은 끝났고 수락산으로 이동합니다. 예, 13.5km 정도 걷고 있고요. 1시 34분입니다. 예, 도설봉은 이쪽으로, 예, 170m인데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수락산 정상 1.32km 이쪽으로 한 30분 정도 가면 되겠네요. 예, 지금 하강바위 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안 보이겠네. 예, 하강바위입니다. 수락산 주봉에 도착했습니다. 637m. 예, 옛날 정상석이고요. 예, 국기. 그리고 달은 절었습니다. 거의 안 보이네요. 예, 저쪽에서 넘어왔고요. 이제 저쪽으로 갑니다. 조망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멋있다. 잘 안 나오겠죠? 예, 저 아래 내려가면 외계인 바위가 있는데 안 보일 테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외계인 바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위인데. 여기가 기차 바위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밧줄이 없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동막굴 코스 이쪽에서 우회로 쪽으로 가겠습니다. 550m. 예, 기차 바위를 이쪽으로 우회해서 통과했습니다. 우회하는 길도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고요. 어떻게 보면 기차 바위를 직접 내려오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길고 길도 별로 안 좋습니다. 기차 바위 등반 금지. 지금 도정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높이가 안 써 있네요. 예, 요런 바위들이 있고요. 요런 바위. 그리고 이쪽이 정상. 아, 여기도 정상석이 없어졌나? 없어졌네. 예, 여기가 정상석 자리인데 없어졌네요. 네, 저쪽이 수락산 주봉 방면. 아, 이렇습니다. 진짜 멋있네. 예, 여기서 잠깐 쉬었다 내려가겠습니다. 드디어 동막골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한 20km 정도 걸었고요. 이제 사패산 쪽으로 넘어갑니다. 회롱역 이쪽 방면으로 가서, 예, 사패산으로 넘어갑니다. 동막골 굴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통과해서 사패산 쪽으로 이동합니다. 어, 여기 엄청 예쁘네. 네. 오. 현재 시각 4시 52분입니다. 여기는 사패산을 지나가는 굴다리입니다. 이제 곧 사패산이 시작됩니다. 예, 지금 25km 걷고 있고요. 호암사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 호암사인데 뭐 껌껌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아, 달도 안 보이네. 예,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예, 사패산까지 2.2km네요. 1시간은 걸리겠네요. 예, 지금 27.7km 걸었고요. 6시 4분 됐습니다. 예, 드디어 사패산에 도착했습니다. 552m. 아, 화랑대역에서 여기까지 꽤 머네요. 거의 28km네요. 아, 아직 해 뜨기 전인데요. 조망 죽이네요, 진짜. 아, 오늘 해는 안 뜰 것 같습니다. 저 뒤에 해 뜨는데 구름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멋있네.
멋있네요. 푸르스르만이 더 멋있네요. 아, 여기서 한참 쉬었다 가겠습니다. 저희가 일출 떠오른 곳이고요. 저기 도봉산, 저쪽이 간산. 이 멋진 억새는 바다가 보이려고 합니다. 예, 사패산에서 지금 600m 왔고요. 자운봉 쪽으로 갑니다. 2.9km. 제가 올라온 길은 여기 호암사 이쪽에서 왔죠. 이쪽 방면. 예, 자운봉 2.9km 갑니다. 사패산에서 일출 본다고 1시간 동안 쉬다 왔고요. 수일님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지 좀 늦게 올라가고 아직 사패산에 있습니다. 저 먼저 떠납니다. 저 뒤에 사패산이 보이네요. 사패산 정상석이 살짝 보이네요. 그리고 요 큰 바위, 거대한 바위가 회룡바위라고 합니다. 네, 저쪽에서 요렇게 능선 타고 요렇게 왔습니다. 이 계단은 끝도 없네요. 저 아래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끝나지가 않네요. 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포대 산불 감시 초소입니다. 네, 여기가 포대 능선 시작 부분이고요. 보세요, 여기 전망이 진짜 끝내줍니다. 예, 제가 저쪽 넘어온 수락산하고 불암산 쪽 보이고요. 예, 여기가 끝내줍니다. 여기 조망이. 이제 또 이쪽으로 가파르게 내려가서 저기 포대 능선을 다 타야 됩니다. 또 저 뒤쪽에 아마 보이는 게 Y 계곡일 것 같습니다. 예, 포대 능선 가는 중에 이렇게 거대한 암봉우리가 있습니다. 저 아래까지 절벽인데 나무에 가렸네요. 되게 멋있네요. 저 뒤에 포대 능선 산불 감시 초소가 보이고요.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봉우리마다 진짜 멋있어요. 이제 저쪽 Y계곡 쪽으로 갑니다. 저기 만장봉 쪽도 보이고요. 저기 포대능선 입구에서 여기 Y계곡 입구까지 한 35분 걸리네요. 예, 여기는 Y계곡 입구 전망대고요. 예, 조망 잠깐 보겠습니다. 예, 수락산 쪽이고요. 구름이 꽤 깔렸는데 멋있네요. 예, 이쪽이 자운봉하고 저 뒤에 신선대, 신선봉이 보이네요. 아, 이제 여기 Y계곡 넘어가야 돼요. Y계곡은 하늘에 떠 있는 계곡이죠. 그래서 Y자 모양. 예, 이쪽으로 갑니다. 예, 이쪽으로 갈 겁니다. 저기가 Y계곡 시작 부분이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예,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Y자. 공중에 떠 있어서 Y자죠. 예, 이쪽에 신선대, 자운봉, 만장봉. 야, 멋지게 보이네요. 어마어마하죠. 봉우리가 북한산보다 여기 바위봉우리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저 위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렇게. 네, 제가 저쪽에서 내려왔고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딱 Y의 중심 부분이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가 살짝 무섭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스틱은 접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네, 저쪽 전망대 보이고요. 여기 전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이 살짝 무섭습니다. 이제 저쪽 자원봉 신선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Y계곡 출구. 예, 저는 출구죠. 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쪽에서 나오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구입니다, 출구. 이렇게 우회 탐방로, 이쪽이 우회 탐방로고요. 예, 힘드시면 이쪽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겁만 안 먹으면. 예, 이제 신선대 쪽으로 갑니다. 저 뒤에 있는 봉우리가 신선대고요. 이쪽이 자원봉. 이쪽이 만장봉 같습니다. 신선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726m. 네,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고요. 네, 조망 잠깐 보겠습니다. 네, 조망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게 선인봉일 테고요. 이쪽이 자원봉. 만장봉은 아마 이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수락산. 예, 저기 백운대 쪽으로 가야 됩니다. 북한산. 예, 저기 우이봉. 우이봉 쪽으로 갑니다. 저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신선대고요. 이 바로 앞에 있는 큰 봉우리 가운데 있는 게 비선대입니다. 요 봉우리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요. 예, 조망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쪽은 벽이고. 예, 이쪽 보려고 예, 지금 영상 담아봅니다. 절벽이. 여기가 오봉이랑 위암 쪽 가는 갈림길입니다. 제가 자원봉 이쪽에서 왔고요. 오봉, 여성봉. 제가 좋아하는 봉우리인데 예, 오늘은 이쪽은 못 가고요. 바로 우이암 쪽으로 가겠습니다. 1.8km. 저 뒤에 오봉이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이거는 출입 금지된 봉우리고요. 봉우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정가운데 골짜기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저기 오봉이 정말 멋지게 보이네요. 여기가 오봉 조방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보이고요. 구름 보세요, 구름. 해도 안 뜨고 아주 멋있습니다. 바다 같습니다, 구름. 바다같이 쫙 펼쳐져 있고 드디어 저 웅장하게 펼쳐지는 북한산. 저쪽을 넘어가야 되죠.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기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기가 우이암. 위봉이라고도 하고 위암. 예, 저 뒤에 롯데타워가 보이네요. 예,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저쪽이 보람산 쪽이고요. 이게 수락산. 이게 도봉산. 저기 신선대가 저 뒤쪽에 약간 낮게 보이는 데가 신선대고요. 그리고 아마 이 옆이 비선대 아마 하고 주봉 쪽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다섯 개 봉우리는 오봉. 여기서 다 보입니다. 모든 봉우리가. 예, 저는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저 뒤에 있는 게 우이암입니다. 우이암. 이게 BAC 인증하는 곳이고요. 우이령 갈림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멋진 통천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거. 예, 저기 바로 조금만 가면 100m만 가면
우이암입니다. 예, 드디어 우이암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게 우이암입니다. 우이암. 저쪽 제가 온 길에서 봐야 소귀 귀처럼 생겼고요. 여기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쪽에서 보면 나무가 가리네요. 여기 우이암에서 한 50분 정도 또 쉬고요. 지금 원통사 쪽으로 해서 우이동역 쪽으로 갈 겁니다. 우이역. 여기는 원통사입니다. 범종 있고요. 네, 대웅전. 여기 3층 석탑이 있네요. 네, 이제 우이역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이역. 원통사에서 약간 내려오면 이 이정표를 만납니다. 저는 북한산 우이역 이쪽으로 갑니다. 2.5km. 1시간 정도 천천히 내려가면 되겠네요. 아, 모자를 놔두고 와서 몇백 미터를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네요. 여기서 세수하고 모자를 놔뒀습니다. 아, 또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딱 40km 걸었고요. 제가 이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수일님이 좀 늦어서 여기서 쉬면서 수일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북한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군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북한산 구간. 아마 13km, 14km 된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이니까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쉬어서 그나마 체력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길 깔딱이 대단합니다. 30분 동안 정말 힘들게 올라오네요. 예, 이제 본격 산행입니다. 대군대 가는 길. 드디어 백운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사람이 많네요. 네, 조망입니다. 네, 저쪽에 도봉산 쪽 보이지? 인수봉 보이지? 진짜 힘드네. 최강 난이도입니다. 백운대 찍고 왔고요. 300m 내려왔습니다. 이제 용암문 반면으로 1.2km 갑니다. 이쪽. 성문을 통과해야 되고요.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만경대. 만경대고요, 이쪽이. 이제 대동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암문 대신. 용암문 지나서 대동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km. 네, 이쪽으로 갑니다. 백운대인데요. 이건 도저히 안 찍을 수가 없네요. 너무 멋있네요, 이거. 제가 요 사이 성문을 빠져나와서 요쪽 길로 왔고요. 와, 진짜 멋있네요. 엄청 웅장합니다. 와, 너무 웅장하네요. 예, 비가 오네요, 이제 또. 아, 지금 도착한 곳은 노적봉입니다. 요 뒤에 있는 봉우리가 노적봉이고요. 저는 대동문 이쪽으로 2.1km 가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거대한 봉우리는 용암봉입니다. 용암봉. 네, 지금 용암봉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봉우리가 큽니다. 예, 노적봉도 크고요. 만경대도 크고. 여기는 용암문입니다. 용암문. 예, 용암문에 도착했고요. 이제 저는 대동문 쪽으로 갑니다. 대동문. 예, 대동문 쪽으로. 아, 그래도 마무리가 돼 가네요. 예, 여기는 대동문입니다. 대동문. 이제 저는 이쪽 보곡문 쪽으로 갈 겁니다. 대남문, 대성문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이쪽으로 나가면 진달래 능선이네요. 예, 여기 지금 공사 중입니다.
대 동문은 광사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성문길인데요. 완전히 웬만한 산봉우리보다 더 가파릅니다. 와, 무슨, 이렇게 성을 쌓았대요. 이거 보세요. 와, 경사가 그냥 3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12문 종주? 12문, 성문 종주. 이것도 장난이 아니겠네요. 깜깜해졌습니다. 비가 오니까. 저 앞에 있는 문이 대성문입니다. 가장 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산봉우리 웬만한 거 저리 가라 난이도입니다. 아, 예, 대성문. 이제 대남문만 가면 됩니다. 드디어 대남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문수봉 쪽으로 이동합니다. 예, 마지막 비봉등선 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언제 타냐. 예, 이 대남문을 통과하면 안 되네요. 다시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네요. 성벽 따라서 계속 가야 됩니다. 문수봉 가려면. 지금 여기는 문수봉입니다. 예, 마지막 해넘이. 예, 노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문수봉입니다. 문수봉. 아마 이게 마지막 일 것 같고요. 이제 조망 없을 것 같습니다. 랜턴 켜고 가야 됩니다. 와, 멋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저기요. 마지막 해남이 보고. 자, 21시간째 걷고 있답니다. 와, 미쳤지. 예, 저 뒤쪽이 백운봉. 백운대죠, 백운대. 아,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저기 사모바위 있네. 저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마지막 야경 모습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하지만 무섭게 랜턴에 의지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네, 여기는 청수동 앞문입니다. 비봉 2.2km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비봉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봉 드디어 나갑니다. 아, 정말 힘드네요. 예, 승가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67m. 뭐 조망은 그냥 야경밖에 없어서, 야경 어제 많이 봐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모바인데 이렇게 보이네요. 거의 8시가 다 돼가네요. 예, 비봉입니다. 해발 650m. 저기는 안 올라갈 거고요. 예. 예, 여기 향로봉 쪽에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갈 거고요. 535m네요. 535m. 이제 쪽두리봉 1.7km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봉 우리 족두리봉에 도착했습니다. 요렇게 밖에 안 써있네, 족두리봉. 예, 요 바로 뒤가 족두리봉인데 뭐 거의 안 보입니다. 예,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3분이고요 트랭글은 지금 60km 걸었다고 나오고요. 스윌린 트랭글은 46km 정도 걸었습니다. 제가 처음 먼저 시작해서 한 5km 정도 더 걸은 것 같으니까 한 51km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아, 수일님, 오늘 리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막 이런 고생을 보고 이런 경험도 얻게 되네요. 다음엔 아마 다시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너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저는 무사히 안 다치고 완주를 잘 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지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고요.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원래 힘든 척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